부산 경남에서 공천 후폭풍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역 후보들의 무소속 연대까지 등장할 조짐이어서 총선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국민의힘 중앙 당사 앞은 하루 종일 시끄럽습니다. 공관위가 단순화 우선 추천을 해 경선 기회를 잃은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수공천 처리하고 공정한 경선 보장하라! 공정 경선 보장하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부 지역 후보들은 연대 탈당을 한 뒤 탈락한 후보들 가운데 한 명을 무소속 후보로 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첫 도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특정인 공천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공천 기준을 발표를 했는데 그 기준에 맞게 공천이 됐다면 그것은 시스템 공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단수 추천 기준에 맞지 않는 공천이다. 그 경선을 실시하면 다 승복할 수 있느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복할 수 있겠다 두 배나 단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선을 실시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기습적으로 청년 세대에게 시스템 공천은 너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부산진 갑을 비롯해 중영도 사상 등에서 경남에서는 김해을과 진주갑을, 양산을, 사천남해 하동 등에서 공천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친박연대처럼 각 지역 예비 후보들이 연합해 무소속 연대를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밝혀 앞으로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민주당에서도 경선에서 배제된 부산 사상의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탈당 의사를 밝히면서 파열음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